될것 같고요. 아, 이어서 야나 구드랍체바 선수가 등장하는군요. 네. 현재 볼 세계 랭킹 4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 선수의 볼 작품을 관심 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후에떼 회전 난도 제자리에서 잘 수행을 했고요. 지금 보십시오. 볼을 굴리면서 잡았습니다. 네. 볼의 기초 기술 그룹이죠. 마몬보다는 확실히 더 소녀다운 그런 느낌을 주는데요. 볼과 몸의 느낌이 하나가 되는 듯해요. 네. 아주 볼을 가지고 노는 요정과 같은 느낌이네요. 요정이라는 표현이 딱 어울릴 것 같아요. 지금과 같이 볼을 네. 몸에 얹어서 회전을 하는 숙련성량도 아주 독창적입니다. 거의 볼이 손에 붙어 다니는 듯한 느낌을 주는 선수인데요. 아주 이 선수의 볼 작품을 아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던지기 방법도 굉장히 다양하고요. 지금같이 한 손으로 잡는 동작 아주 편안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선수의 장기 손가락 끝으로 볼을 굴리는 동작 아주 인상 깊지 않습니까? 이렇게 볼이 아니라 물방울을 이렇게 올린 듯한 그렇게 가벼움이 느껴지는데요. 자, 멋진 경기 러시아의 쿠드랍체바였습니다. 아주 사랑스럽습니다. 네. 확실히 오늘 보신 분들은 느끼셨겠지만 이 러시아 선수들의 표현력이 정말 다른 나라 선수들과 차별화가 확실히 될 정도로 탁월하거든요. 얼굴의 표현 능력으로 전달하는 것보다는 이 선수들은 몸으로 표현하는 네. 능력이 굉장히 강한 선수들입니다. 그만큼 기본기가 탄탄하겠죠. 마치 피겨 스케이팅의 우리 김연아 선수를 보면 압도를 하는 표현력이 있잖아요. 네, 그런 그렇습니다. 느낌을 줄 정도로 상당히 표현력들이 좋습니다. 신장은 작지만 본인의 모든 팔과 다리를 활용하면서 다른 선수들 못지않게 아주 큰 동작의 연기를 펼치고 있어요. 네. 쿠드랍체바 좋은 성적을 한번 기대해 보는데요. 9.150, 9.200, 이렇게 18.350으로 마몬에 이어서 2위에 등극을 합니다. 네, 마몬을 넘지는 못하는군요. 네, 두 선수의 차이가 0.166인데요. 자, 이제 마지막 볼 연기 결선 연기자인데요.